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고레 여행이라는 책이 읽어드릴게요. 아고레 여행. 아고레 여행. 아고레 여행. 구름에서 비가 내려요. 큰 구름에서 먹구름, 흰구름, 짓밭구름에서도 비가 내려요. 구름은 수없이 많은 작은 물방울로 이어져 있어요. 이 물방울은 아주 작아서 물알갱이라고도 하시죠. 보통 물방울은 이만하다고 하면 물알갱이는 아주 작은 정만이네요. 사실 이 점보다 더 작답니다. 이 점보다 더 작대요. 물 안에 물알갱이는 수증기라는 기체가 모여 만들어진 거예요. 수증기는 물의 지방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인 물로 기체로 변한 것이지요. 아침에 접시에 물 한 숟가락을 담고 저녁에 가보면 빈 접시가 남아있지. 젖은 옷을 빨래줄에 넣으면 옷에 있던 물이 증발해 태열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는 대개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 온 거예요. 식물이나 잎의 촉촉한 땅에서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숨쉴 때도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속에 들어있어요. 소나말, 개나 고양이가 숨쉴 때는 수증기가 나와요. 날씨가 추우면 수증기는 작은 물알갱이로 변해서 작은 구름처럼 보이지요? 수증기를 물로 바꿔보세요. 공기 속에는 수증기가 컵 바깥쪽에 응축되어 있고 많이 응축되면 물방울이 되어 줄줄 내리지. 공기 속에는 수증기가 별로 없으면 컵 바깥에 물방울이 맥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공기는 수증기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 수증기를 이리저리 실려 나르지요. 수증기는 대부분 땅에 올라와 흩어집니다. 물알갱이는 하늘이 너무 작아서 구름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구름은 수없이 많은 물알갱이들이 모여서 이어져 있거든요. 가끔 작은 빗방울이 보슬보슬 내리기도 해요. 보슬비가 내린 거예요.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기도 해요.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이 어이기도 해요. 물방울이 얼음으로 알갱이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더운 여름에도 일어납니다. 구름과 물 알갱이가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구름은 대부분 아주 높이 떠 있는 곳에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요. 높고 차가운 구름 속에
소총기로 불화기미를 보내고 불화기미는 물방울로 보내요. 물방울이 얼어서 얼음이 되죠. 얼음알기가 위로 올라가면 얼음알기가 불이 달라붙어요. 그 물이 오면 얼음 한 켤째 됩니다. 오호. 얼음알갱이는 무거워서 다시 땅을 떨어져요. 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공기에 따라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얼음알갱이는 겹겹 없게 돼요. 이쪽이 땅? 이상하네. 얼음알갱이가 점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다가 너무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져요. 얼음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우박이라고 하죠. 얼음비는 우박이라고 거북이 많은 것도 있어. 있고 그보다 훨씬 큰 것도 있어. 1970년에 미국의 캔자스 주에 주목받은 우박이 되었대. 우박은 우박 때문에 옥수수 팔이 엉망이 되었대. 우박으로 돌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때는 만지지 않도록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박이 그침을 밖으로 잡아 주워봐. 오. 그름 속에 물이 우박이 만들어. 그름 속에 물이 비를 만들지? 비내야 우박이 그치면 해가 나와. 그러면 물이 다시 증발하지. 물, 호수, 강, 바다에서 증발해요. 식물의 입이나 촉촉한 땅에서도 증발해요. 하고 소나 말, 개나 고양이 한테도 증발해요. 우리 몸에서도 증발하죠. 무인은 수증기가 되지.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높은 곳에 있긴 공기는 아주 차가워서 얼어붙을 때도 있지. 수증기가 아직 붐은 응대충이 돼요. 수증기는 물알갱이가 되고 물알갱이는 뭐요? 구름이 되죠? 물알갱이한테 뭉쳐서 물방울이 되고요. 물방울은 구름한테 땅으로 떨어져요. 다시 비가 오고 있어요. 끝났네. 제가 좀 목소리를 잘려서 하는 것 같아요. 던지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페이지가 이거예요. 뭐지? 이거 봐요. 이쪽을 지금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만 하면 더 빠이빠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알겠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하잉.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tomorrow.